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꼭 눌러주세요. 안녕!너 때문이야. 선생님 바빠. 왜 저래? 너랑 안 놀아. 너랑 헤어질 거야.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고마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덕분이야. 안녕 하세요. 사이좋게 지내자. 마음에 드니까. 너랑 같이 놀고 싶어.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하이 부르다요. 하이 부르다요. 오늘은 종이봉투로 인형을 네. 만들었어요. 오늘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 그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온대. 응. 너는 입으로 뭐가 나올 것 같아? 네가 먼저 말해봐. 웃음이 나오는구나. 내 마음에 이렇게 죄가 들어오고 나쁜 마음이 들어오면 내가 이런 말들을 한대. 무슨 말? 안 돼! 안 돼! 싫어! 싫어! 나 안 놀 거야! 너 때문이야! 네가 그랬잖아! 아빠. 네가 그랬잖아! 내가 다 할 거야! 다 내 거야! 먹지마!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왜 했잖아! 이렇게 내 마음에서 시기, 질투, 욕심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불평, 불만들이 계속 나온대. 너도 이런 말 한 적 있어? 싫어! 싫어라고 말한 적 있다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렇게 안 되겠어. 이분 안 줘야겠어.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의 말이 이렇게 변한대. 어떤 말이 나올까? 어떤 말이 나올까? 사랑해. 고마워.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도 불러밖에 없어. 네 덕분이야. 내 마음에는 너랑 같이 놀아서 너무 좋아. 내 마음에는 쪼리밖에 없어. 그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녕하세요.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온대. 너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니? 음이 들어있구나. 아니야. 그럼 또 음이 들어있구나. 아니야. 나에게는 계속되는 소리가 있죠. 그래, 네가 좋아하는 아니 예수님이 있어. 하나님이 있죠. 우와, 너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안녕하세요. 하이브자. 좋아요, 구독 꼭, 알림 댓글 꼭 눌러주세요. 하이브자! 안녕!